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뭐 일단 우리가 연휴를 지냈고 난 다음에 또 3일 또 긴급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중국 무역 보복 관련된 또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에 따른 관련 주까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자, 3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댔던 것이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라고 상당히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었고, 중국 연구소에 대한 실패 결과로 이 부분이 생겼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하는 부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력하게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 일단 국제 유가가 18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환율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하루 만에도 크게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5G 관련해서 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 개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역 분쟁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자, 미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면, 일단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라는 부분을 쓴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중국이 그대로 받아버리면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부분을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어서 비싸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진 부분 자체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하, 평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쇄하는 부분을 나타냈었고, 이런 무역 분쟁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바로 희토류 관련주 많이 움직였고, 또한 가지가 바로 대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일단은 왜 대두 관련주와 희토류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느냐? 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이 희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 중국이 현재 57.7%에 대한 지분을 이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 희토류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현황을 같이 보시면, 자, 전 세계에서 95%를 현재 중국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희토류를 생산까지 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희토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200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토류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 중국이 열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가 바로 대두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 희토류가 이슈가 되느냐? 희토류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대한 전자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들을 만들 때 그에 따른 재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재료에 대한 원재료가 바로 희토류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토류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희토류를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미국에 대한 전자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나스닥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그에 따른 우려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희토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대두 관련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대두, 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콩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대부분을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또 미국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 콩이라는 부분 자체를 대부분 다또 수입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또 중국이죠. 중국이 수입을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또는 그 수입량을 크게 줄이게 되면 바로 미국에 대한 콩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대두가 낮아졌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이런 대두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두 관련주가 단가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장유라든지 대두 관련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희토류 관련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희토류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유니온 같은 기업들, 시멘트 전문업체고요. 종속회사에 대한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희토류에 대한 대체품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토류에 대한 대체품을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항상 보면 주가에 대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희토류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이 바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노바텍이라는 기업은 희토류에 대한 원재료 네오디뮴을 생산을 하고 그것을 바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소재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슈를 만든 바 있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관리 종목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관련해서 지하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이름이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공화국이었을 거예요. 그 나라와 지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가 됐던 종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텔레필드라는 기업은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 국내외 업체의 희토류를 공급한 업체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해인이라는 기업은 희토류에 대한 개발 그리고 회사 해인 자원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희토류에 대한 개발 회사의 해인 자원에 대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노텍이라는 업체는 희토류에 대한 과물 희토류를 생산해낼 때 희토류 광물인데 철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희토류라는 광물을 생산해낼 때 분쇄가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필수 산업재인 세라믹 비드라는 부분을 양산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세노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희토류 포함 특수 재질에 대한 소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희토류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거린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대두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대두 관련주는 말 그대로 대두, 이 콩으로 만드는 부분, 콩에 대한 가격이 낮아졌을 때 베네핏이 크게 들어오는 기업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샘표라는 기업은 샘표식품에 대한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사실 2018년 7월 달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 바로 샘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 샘표에 대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미 식품과 장류를 만들 때 바로 이 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두 관련해서 사료 관련주들도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사료는 옥수수와 대두가 섞여져서 우리가 사료를 만들게 되는데, 뭐 오늘도 우성사료 같은 그런 기업들이 크게 반등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신송식품에 대한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홀딩스라는 것이 바로 지주사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자, 사조 대림도 마찬가지로 참기름이나 식용유, 대두유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두 관련주로 분류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국제 가격, 우리가 유가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나 경유에 대한 가격도 바뀌고, 마찬가지로 화학업체들에 대한 마진이 달라지는 것처럼 원가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장류된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큰 변동폭이 있었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같이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샘표라는 기업이 오늘 19% 급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자 상당히 보시면 위에 고가에 대한 고가 시그널이 떴지만 크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같이 보시면,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서 봤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또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보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2019년도 5월 달에 같이 올랐던 기업이,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샘표식품. 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5월 달에 반등이 크게 나타났었고, 2018년도 7월 달에도 큰 변동폭이 나타났었죠. 자, 마찬가지로 유니온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기 2019년 5월 달에 큰 폭의 상승폭이 나타났었고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기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해인. 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앞서 봤던 유니온의 유니온 머티리얼만큼의 큰 변동폭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노텍이나 이런 기업들도 5월 달에 큰 폭의 상승세보다는 단발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나타났었다, 그죠? 그리고 텔레필드. 자,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거래를 동반한 시세가 있었지만, 변동폭 자체 상승은 보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대두 관련주 안에서는 자,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변화는 없었어요. 일부적인 부분의 반등. 자, 대신에 우리가 신성홀딩스 또 볼게요. 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좀 작다, 작은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폭은 꽤 생겼습니다. 두 번에 대한 급등이 나타나고 고점 시그널이 뜨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고점 화살표가 딱딱 떴을 때마다 이런 기업들은 고가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죠? 아직까지 고가에 대한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추가된 상승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샘표와 샘표식품이 그래도 가장 크게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대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샘표와 샘표식품이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니 탓이네 내 탓이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쉽게 여기서 줄어들기는 않을 것이다. 왜냐? 결국 지금 보면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 발생했다라고 하기에는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탓을 남에게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런 이슈는 좀 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중 무역 보복 관련,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앞서 봤던 우리가 대두 관련주 함께 알아보셨습니다.